오늘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미국에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엘 브레이너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이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최근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며 현재 경제 회복의 경로가 고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영국의 영란은행의 총재도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유럽 이사회의 특별회의도 있는데 오늘 각각 이 발언들,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과 캐나다 증시는 휴장하면서 쉬어가는 가운데 한국의 일정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 미국의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미국 측의 인사를 만나서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에 함께 나오는 이 발언들과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미국의 아이오닉 가상 쇼케이스를 엽니다. 최근 현대차는 반도체 부족 상황 속에서 아이오닉 5 출고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대차는 이번 가을에 미국에서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